1라운드 5일째 경기.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라네테 라온과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의 대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세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1세트를 이제 내리따낸 크라네테 라온은 박윤 선수가 좀 이 기세를 이어가야 되고, 세트 스코어 0대1을 뒤져 있는 휴온스 입장에서는 팔라존이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세 세트를 내리내주게 되면 뒤져있는 팀은 이제 승점 석점은 어렵잖아요. 자, 단식에서 1승 1패, 에버리지가 1.706,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왔던 박인수 선수입니다. 역시 이 초구를 쳤던 경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좋죠. 이렇게 3 쿠션으로 오는 자체가 처음부터 각이 짧게 나오는, 네, 팁을 빼고 지금처럼 던져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 선수들이 이걸 각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치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남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공이면 충분히 파워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이 편안하게 서진 않았군요. 걸어치기 짧게. 와, 이거 키스가 나면서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저 걸어치기 짧게가 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걸어치기라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이 쉽게 짧은 각이 나오죠. 그런데 선수들에게 항상 가장 어려운 점이 붙어있는 걸어치기를 할 때는 반대쪽으로 오는 키스, 떨어져 있는 걸어치기를 또 지금처럼 시도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은 키스. 네. 정말 빼기 힘듭니다. 네. 팔라준 선수 우승할 때 저는 그 기억이 여전히 좀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두 선수 모두 굉장한 뒤돌리기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네. 팔라준 선수가 뭐 표본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75.5%의 그런 뒤돌리기 성공률을 갖고 있고, 박인수 선수가 상대적으로 표본율은 조금 표본의 숫자는 작지만 81%의 성공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뒤돌리기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살짝 놓치는군요. 네.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 뒤돌리기, 옆돌리기 아니에요? 이제 보통 그 평균 어떤 잡아서 네, 거의 어떤, 그렇죠. 어떤 선수들은 그 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가만히 보면 앞돌리기를 제일 시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까다롭죠. 네, 그만큼 어렵죠. 먼저 맞고 이제 나와야 되는 두께도 아주 예민해야 되고. 근데 옆돌리기 형태는 옆돌리기 외에 딴 게 칠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네, 쳐야 됩니다. 자, 이런 옆돌리기는 그렇습니다. 3뱅크 시도했지만 득점이 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클럽에서는 이런 3뱅크로 이제 옆돌리기 시도하는 게 좀 감각적으로 많이 익어 있을 텐데, 그게 이게 또 테이블이라든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예민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나 아래쪽에 이제 3쿠션의 위치가 20 이하 쪽에 잡히는 공들은 네, 뭐 속도나 회전량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가 크죠. 자, 비껴치기로 실수가 나와요. 자, 이거는 큰 실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큐가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회전을 쓰지 않고 밀어치는 비껴치기 길게는 강점이 있지만, 이렇게 회전을 사용해야 되는 공에서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투쿠션에서 변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까다롭게 섰습니다. 네. 더블 쿠션. 오. 바로 직접 코너 쪽을 공략을 해봤는데 네, 비껴치는 형태로 돌아 나와 버렸어요. 회전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원쿠션으로 들어갔지만 뭐 워낙 내려가는 길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자, 앞 돌리기. 회전 많이 주죠. 짧게 본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 각에서도 와 빨간 공보다 노란 공이 더 먼저 오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짧게 빠졌어요. 확실히 이 선수 이제 스트로크가 다른 선수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저 각에서도 뭐 충분히 짧게 빠질 수 있지만 내 공이 저렇게 앞공을 얇게 쳤는데도 짧게 빠뜨렸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자, 뱅크샷. 아, 넘어갑니다. 약간의 마이너스를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냥 돌아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 뭐 회전을 빼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 아래쪽으로 끌어서 앞돌리기 연패군요. 네, 성공합니다. 그 팬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팔라준 선수가 그때 무실 세트 우승하고 나서 아, 이제 팔라준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후에는 또 별로였어요. 경기력이 그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팔라준 선수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런 압박감을 또 쉽게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 옆 돌리기.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최정상급 선수로 가기 위해서는 우승하고 나면 상대 선수들의 견제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한꺼풀 더 벗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극복하고 한 번 더 우승을 해야 됩니다.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4대1로 앞서 나가는 하비에르 팔라존. 자, 득점되고 난 이후에 배치도 한번 볼까요? 힘볼을 지금 비켜쳐야 되는데 빼는 거 보시죠. 네. 이 팔라준 선수가 지난해에 참 좋긴 좋았네요.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75%, 앞돌리기의 경우에도 거의 70%의 성공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구사했던 옆돌리기 같은 경우도 70%의 확률.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주축이 되는 기술에서 실수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볼을 먼저 보내고 비켜치기로 성공. 5득점째 6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전에서 약간 당점을 낮췄죠. 네, 힘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조금 더 내서 분리를 조금 크게 시켜서 이렇게 각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옆 돌리기. 지금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지금 왜 자세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화면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네. Q가 똑바로 나가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이 조금 잘못 놓여진 상태에서 선수들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걸 다시 일어나서 바꿀까 하다가 공이 쉬우니까 그냥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두께가 조금 엉뚱하게 맞아가지고 지금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옆 돌리기. 두껍게 공략을 해서 네. 너무 쉽게 치려고 했어요. 50각으로 갔을 때는 그냥 뒤로 쑥 빠지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좀 방심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 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40이 채안 되는 선까지 와도 득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3쿠션 너무 위치를 너무 좀 넉넉하게 보고 네. 공략을 했군요. 차라리 지금보다 더 시원하게 보내가지고 네. 4쿠션으로 맞추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옆 돌리기에서 다음 공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빨간 볼을 화면 왼쪽 아래쪽으로 좀 왼쪽으로 옆돌리게 하는군요. 네. 오른쪽으로 내려놓겠다는 얘긴데요. 아예 모아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자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너무 포지션 플레이 고민하다가 지금 정작 해야 할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적구를 내가 공을 쳤을 때 그 네. 공이 이 테이블 안에서 장단 장단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도는 각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렇게나 쳐도 포지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어떤 공을 쳐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사실 득점에 집중해서 그냥 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일수록 그거 안 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게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강동구 선수도 보니까 포지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 하는 두께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박인수 선수가 이렇게 많이 상대해 보지 않은 유명 선수들하고 칠 때 유독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게 봅니다. 좀 긴각에서 지금 단장장으로 득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팔라주온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속쓰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나오면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저는 박인수 선수가 저렇게 긴장한 역력히 긴장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도 크게 호흡하고 네. 또 집중하고 팔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백자 시도하죠. 와, 걸렸어요. 네, 연속 백자 성공하는 박인수. 자,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표정 보니까 좀 긴장한 게 느껴지는군요. 네. 근데 평상시에 박인수 선수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참 순한 그런 선수거든요. 네. 물론 깡다구가 있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선수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크라네트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프로 선수로서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자, 옆돌리기 얇게. 얇게 잘 쳤죠. 네. 자, 좋습니다. 뱅크가 두 개에 이어서 지금 옆돌리기까지 6대6 동점을 만드는 크라네트 라운의 박인수. 조금 긴데요. 뭔가 집중력 있는 짧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네요. 네.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박인수. 회전 조절을 아주 잘했죠. 그리고 무리하게 끌어치는 것보다는 포지션 플레이가 될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노란 공만 좀 떨어져 있었으면 굉장히 쉬운 공이죠. 네, 자,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가야 되는데요. 아, 이게 두 쿠션입니다. 자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픈 브릿지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쿠션의 힘이 조금 더 가해져야지 짧은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태라면 네. 그러면 오픈보다는 그냥 펌 브릿지 평범한 브릿지를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섬세하게 플레이해야 된다. 이럴 때는 오픈 브릿지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그렇죠? 거죠. 네.
어떻게 힘 전달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브릿지의 모양이 바뀌는 건데. 자, 시원한 득점을 한번 또 만들어내는 하비에르 팔라존. 7대 7 동점. 자, 빅켓 지금 보여주는가요? 와. 네. 아무리 잘 밀어도 흰 공이 빨간 몸으로 안 온다는 그런 확신이 네. 있었던 거죠. 근데 저게 흰 공이 조금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자칫 편하게 치려고 두껍게 밀어쳤을 때 흰 공이 바로 빨간 공 쪽으로 때리는 그런 공들이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네. 자, 더블레인.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처럼 조금은 각을 만들면서 빠르게 강하게 쳐서 저 각을 맞추려는 선수들이 있고 딱 필요한 만큼의 회전만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공이 워낙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만 회전을 주고 쳐도 다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상당히 어려운 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뒤돌리기 포지션. 네, 직접 보죠. 자, 딱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점 포인트에 2번 점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득점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 오늘 대결 뒤돌리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가 미리 예상을 했는데 지금 뒤돌리기도 이걸 얇게 탁 끌어서 가야 될 것인지 지금처럼 일적구가 원쿠션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먹일 것인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두 번째로 간 거죠. 네, 잘 쳤어요.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자, 8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인 뒤돌리기인데요. 자, 네, 좋습니다. 조금 잘못 맞았어요. 네. 다음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하면 조금 잘못 네. 맞았나요? 그러네요. 이게 밑에서 콱 박히는 그런 상황이거나 공을 먼저 두툼하게 맞추는 상황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대신 그것까지 보고 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목적구 선택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투뱅크? 투뱅크 걸어치기. 각은 좋아요, 지금. 걸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뭐 볼을 풀어주진 또 않았네요. 네. 이게 거의 두껍게 맞으면서 걸리질 않았습니다. 코너 보내는 길을 딱 정해놓고 미세하게 회전을 약간 주고 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뺀 거죠. 네, 회전을 아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길보다 조금 낮은 곳을 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죠. 지금 이건 한번 건드려 보는데요. 지금 흰 공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다분히 이건 수비까지 생각한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워낙 흰 공을 두껍게 쳤기 때문에 흰 공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뱅크샷을 노립니까? 빨간 공 그냥 하겠다는 거죠. 45 정도의 20 쪽의 방향에다 이제 시도를 네. 하겠죠. 걸리나요? 아깝습니다. 네. 네. 계산을 꼼꼼하게 하면서 지금 공략을 했는데 아깝네요. 생각보다 많이 길게 쳤어요. 네. 이제 코너를 짧은 각에서 25라고 생각하는 경우 코너보다 이쪽만큼 길게 와야 되니까 뭐 한 3 정도 길게 그래서 28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는데 그렇죠.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안 되네요. 저렇게 아, 그런데 지금 두 선수 철저하게 견제하죠. 뭐 걸리는 순간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대가 딱 그런 점수대예요. 네. 이걸 이런 공을 이렇게 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점수와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네. 훨씬 경기가 왜 저 두 선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사실은 떨면서 수비를 하는 거죠. 방패를 더 높게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나에게 쓸 공이 없거든요. 오, 아 이게 바깥쪽으로 걸리네요. 자, 플라존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앞돌리기 대회전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자세가 괜찮을까요? 앞돌리기 대회전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좀 있긴 합니다. 아, 투뱅크? 네, 투뱅크네요. 걸렸나요? 아, 되질 않았어요. 와. 네. 지금의 박인수를 외치는 소리는 찬스란 얘기죠, 공이. 회전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휘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초크를 집으려다가 멈칫했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이 지금 화면에 잡혔어요. 네. 자, 지금 볼이 예쁘게 좀 놓여 있긴 합니다. 자, 짧은 각에서 자, 이번에는 원 포인트 정도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11대 8. 3뱅크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100% 노리는데 네. 이게 자, 긴 각이라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 근처에 왔어요. 아, 지금 두 볼이 1, 2목 초크가 서 있는 게 사실은 편안하게 서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서 있었죠. 네. 근데도 만약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는 또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짜릿하죠. 살짝 짧게 떨어지거나 살짝 길어도 사실은 확률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거를 겹쳐서 네, 이번엔 득점 성공. 아, 네. 대단한 팔라존.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공격 자체는 굉장한 변화를 회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저 밀리는 변화를 코너에서 코너로 회전 없이 쳐봐야 나오는 각 자체는 테이블 중앙보다 조금 더 짧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밀리면서 약간의 회전을 더 이용해서 코너 쪽으로 오게 하는 거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포지션에서 한 쿠션 더 보고 공략을 했는데 묘하게도 옆돌리기 실수를 앞전에 두 번 하고 난 이후에 네. 옆돌리기가 확 지금 떨어졌어요. 네,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공이면 아마 이 한국 선수들은 길게 맞추려기보다 그냥 얇은 두께 딱 선택해서 치고 네. 나가면 무조건 이건 득점이다라고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앞서서는 이제 뭐 뱅크샷 우리가 연이어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꿔놨고 또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는 점수는 또 뒤돌리기 점수들이 많았어요. 네, 시작을 뒤돌리기로 하죠. 네. 박인수 선수가 1라운드 단식에서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빗겨치기 짧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괜찮네요. 어려운 공이 아니라는 네. 걸 보여주나요? 우와! 이게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공이 저렇게 안 내려갔다는 얘기는 당점이 낮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정말 반의 반 팁이라도 더 낮은 곳을 쳤다면 완벽한 득점이 됐겠네요. 투뱅크로 간단하게 성공을 시켰나 이거 봅니다. 모르겠네요. 12대 11이 됐습니다. 아래쪽 내린 횡단샷 들어가지 않으면서 팔라준 선수가 자 뱅크샷 성공.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을 쳐보라고 한다면 아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얇은 두께 잘못 맞으면 아예 없는 공이죠. 네, 여러분들 뒤돌리기 성공. 톡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저 정도의 거리에서 실수할 선수들이 아니죠. 뭐 쉽다고만은 할수 없는 위치였는데. 두께 단점 뭐 나무랄 데 없는 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준 12대 12 동점 자 3연속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성공이 상당히 급하구나. 애매하게 서 있는 위치에서 저각을 정확하게 잡아서 길게 치는 것보다 그냥 자신의 스트로크를 믿고 확 끌어가지고 짧게 치려고 지금 시도한 그러네요. 공이거든요. 대한민국 선수들 같은 게 저런 공이 온다면 아주 예리한 각을 만들려고 하거나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라면 아마 저걸 대회전을 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포지션을 오! 아, 저렇게 빠집니까? 그래 이거는 뭐 당연히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너무 편안하게 주르륵 잘 내려왔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겠다 했는데 저렇게 나가네요. 이게 득점 안될때 보면 참 절묘하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한 공이었거든요. 자, 이 뱅크샷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14대 12가 되면서 세트 포인트 하비에르 팔라존. 조금 전에 그 뒤돌리기가 뒤로 빠진 게이 박인 선수에게는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뒤돌리기가 성공이 되면서 다음 공격, 이렇게 해서 3점이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세트 포인트. 이런 공략에서 놓치질 않죠.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존입니다.